네, 빠꾸형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빠꾸형입니다. 예전에 뒤쪽에다가 왁싱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런 왁싱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날을 위해서 제가 그런 왁싱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 짜자잔. 무슨 자격증이냐?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왁싱을 그렇게 받은 이유가요. 제가 왁싱을 하고 싶어서 왁서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자격증도 땄으니까 미녀 개그우먼 후배를 불러서 제가 왁싱을 해줄 겁니다. 우리 미녀 개그우먼 후배 왁싱 해주기. 안녕하세요. 옛날 개그맨. 너도 알지 모르겠지. 봐봐. 자, 국가 자격증, 기술 자격증. 여권 아니에요, 여권? 제가 또 9월 20일 날 베트남에 놀러 가요. 마트랑을 가는데 비키니를 입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너무 또 여기가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첫 경험이에요. 그동안은 정말 원신처럼 살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개했어요. 조금 아프실 거예요. 처음이 가장 아프고 이제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근데 혹시 네. 남자들도 많이 하세요? 그럼요. 그럼 선배 뭐가? 했어요? 왁싱 하지. 나 시험 볼 때 이게 여기 그만해. 저는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안에 올누드 비키니 디자인. 디자인은 약간 털을 약간 이렇게 뭐 하트 모양도 하시고 미니 삼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뭐 화살표 모양도 하고. 누군가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문의를 한다면 이니셜도 많이 화살표 아니야? 여기로 오세요. 그만해.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 그만하고 빨리 자. 예, 예. 하고 갈아입어. 네, 그만하고 자. 우와! 자, 왁싱 할게요, 이제. 내 거 하냐고? 아, 왁싱 한다 그랬지, 네가. 왁싱을... 왜 선배님이 내 왁싱을 하냐고요? 내가 신기할 거예요. 자격증 땄잖아. 저만 더 생각해. 지금 혹시 브라질리언 왁싱 생각하니? 브라질리언 하러 왔어요, 선배님! 난 바디, 다리 왁싱 해주는 거야. 아, 그래요?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 다리 받고 싶다 그랬잖아, 나한테. 아, 뭐야! 대회 나가야 돼. 그래갖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왁싱하고 어울리지 않니? 왁싱 때문에 내가 십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을 위해서. 내가 깔끔하게 안 아프게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아직까지 뭐 여자 브라질리언 왁싱은 내가 솔직히 네. 겁도 나고 그래요? 남자는 이제 해줄 수 있는데 남자를 최초로 내가 홍석천 형 홍석천 형이 저희 브라질리언 왁싱 최초 모델이 돼주겠습니까? 봐봐, 지금 털은 너무 많지는 않아. 근데 많지는 않은데 여자분들은 이런 작은 털도 되게 싫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왁싱을 해볼게요, 저희가. 길이 짧아진 거 봐. 아, 이제 왁스가 좀 많이 들어갔다. 아프다. 안 아파? 안 아프지? 안 아파. 발가락 예뻐 보인다. 털 사라졌어. 지금 내가 저 예림이 브라질리언 다 해줘갖고 브라질 말 할 수 있을걸? 당당하잖아. 당당. 여기서 잡고. 나 맞아. 위에서부터. 없는 데서부터. 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뭐야? 나 뭐야? 실험주야 뭐야? 아, 모델이라고 하죠. 아, 모델. 모델. 전문용어는 마델이야. 너 모델이잖아. 모델 싫어? 아, 좋아요. 그럼 모델. 세상에. 우와. 아니 잠깐 피부 하얘졌어. 리베터. 봐봐, 왁싱이 다 깨끗해졌잖아, 그쵸? 가슴에 보이시죠? 이 다리 라인이 쉽지 않거든요. 자, 왁싱.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아프고 깔끔하게 잘 돼서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약간 때민 느낌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왁싱을 정말 전문적인 데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피부도 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베스트 불편하신 거 우리 또 우리 당원장님 뭐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왁싱. 그리고 저의 선생님이시고. 자, 그럼 이제 다리 왁싱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리언 왁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헛, 둘, 서이, 넛. 진짜 가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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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 진짜.